안녕하세요. 저는 아세안문화원에서 AKF로 활동하게 된 안수미라고 합니다. 우선 부산 아세안문화원에서 다양한 라면들을 제공받았고, 총 4가지 라면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새우 베이스인 베트남 라면은 간이 되어 있어 짭짤한 면과 분말 스프, 후레이크, 페이스트 스프, 오일로 구성되어 있고, 두 번째로 돼지고기 베이스인 태국 라면 역시 면에 간이 되어 있고, 분말 스프, 후레이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비빔라면인 인도네시아 미고랭은 면과 시즈닝 오일, 소야소스, 시즈닝 파우더, 칠리소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커리 베이스인 말레이시아 컵라면에는 면, 커리소스, 코코넛 밀크 파우더, 후레이크, 시즈닝 파우더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베트남 라면과 태국 라면은 한국 라면과 마찬가지로 끓는 물을 준비한 뒤 면을 넣고 스프를 차례대로 넣어주면 완성! 비빔라면인 인도네시아 미고랭은 시즈닝 파우더, 칠리소스, 소야소스, 시즈닝 오일을 차례대로 넣고 그릇에 섞어준 뒤 미리 삶아준 면과 함께 소스와 섞어주면 완성이 됩니다. 커리 베이스인 말레이시아 컵라면도 한국의 컵라면과 마찬가지로 스프를 차례대로 넣은 뒤 물을 넣어주면 완성됩니다. 이렇게 모두 4가지 라면을 완성해 보았습니다. 새우 베이스인 베트남 라면은 베트남 특유의 젓갈 냄새가 나서 거부감이 들었지만 우리나라의 새우탕과 비슷한 맛이나 맛있게 먹었습니다. 돼지고기 베이스인 태국 라면은 국물이 담백하여 깔끔한 맛이 인상 깊었습니다. 인도네시아 비빔 라면은 한국의 라면과 비슷하여 가장 맛있게 먹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커리 베이스인 말레이시아 라면은 커리 맛보다는 마라 향이나 마라를 좋아하는 분들은 맛있게 즐겨 드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4가지 라면을 모두 살펴봤는데 유익하셨으면 좋겠고 다들 한번 맛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AKF 안수미였습니다. 감사합니다.